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임대법을 주로 하겠습니다. 임대법 다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끝에 말미에 조금 안 했었죠. 그 관리법에서 이제 그 관리 분쟁을 안 했습니다. 관리 분쟁 간단히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페이지로 13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분쟁한다. 분쟁 조정한다는 의미죠. 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나서 이제 임대법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다. 그래서 관리 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쟁 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요.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입니다.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 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행정관에서요. 국토장관이 줍니다. 국토장관이 이제 중앙 어떤 분쟁 조정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요, 시도는 없습니다. 시도에는 없고 이것이었고요. 시군구청에서 어떤 지방 분쟁 조정위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앙위원회죠. 중앙위원회는요, 이제 보시면 이제 거기 15명까지의 위원이다. 15명까지입니다. 지방은 이제 10명까지 위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10명이네.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딴 건 필요 없고요. 이때 보시면 위원회 소개 보시면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 기준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쪽은 10년이고 이쪽은 5년 이 차이 된답니다. 그래서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네, 관리사 기준자 10년 이쪽은 5년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절차입니다. 절차인데요. 분쟁 신청하면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절차 보시면요. 중앙입니다. 중앙. 중앙 절차는 법에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절차는요. 지방입니다. 지방위원회 절차는 그 조례입니다. 조례. 그래서 중앙 절차는 법에, 법령에 나와 있는데 지방 절차는 법이 아니고 조례에 있다. 그래서 지방 절차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지방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조례로 정한다. 하지만 중앙은 이제 법에 적합니다. 법 중에. 그래서 중앙만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자 신청한다. 신청한다 하면요. 분쟁 신청하면요. 보시면, 이제 그 3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합니다. 완료해가지고요. 이 조정안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하면요. 이 조정안에서 30일 안에 고민해가지고 수락 여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내 신청되면 30일 내 결정해가지고 통지를 해줍니다. 조정안을 보내주면 다시 제시받은 그 당사자는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서 OK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에 보시면 다시 이 조정서입니다. 조정서를 송달을 해줍니다. 이걸 접수를 받으면 당사자 간에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판상 화해입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신청하면 30일 내에 절차 완료하고 조정안을 보내주면 30일 안에 수락 여부가 있어야 된다.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재판상 화해입니다. 그런데요, 지방 절차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다만요, 효과입니다. 효과에서는 지방에서는요,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입니다.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지방 절차는 없습니다. 없다 이해하시고요. 조례만 있으니까 그냥 알 수도 없고 시면 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중앙 절차만 아시는데 30일 안에 절차 완료해서 조정안을 보내주면 30일 안에 수락 여부가 있으면 다시 송달을 해줘가지고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본다. 그런데 지방 절차에 대해서 수락하면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들이 거기에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 소개해 보시면 많이 있지만 이것만 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요. 중앙분쟁입니다. 중앙분쟁에서 한 업무입니다. 업무를 보시면 일단은 시군구에 분쟁위가 없을 때 중앙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두 군데 시군구에 걸친 사건일 때 보시면 중앙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요청한다. 처음부터 요청하면 처음부터 중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큰 의미가 있고요.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서의 분쟁 상황 처음부터 중앙 간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되는 큰 단지에서의 분쟁 처리는 처음부터 중앙으로 간다. 이것만 체크를 잘 해놓으세요.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때 중앙에서 심사한다. 그래서 관할이 500세대는 중앙으로 처음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볼 필요 없네요. 이렇게 딱 보시고 요 파트를 끝을 내시고요. 또 한 장 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벌칙. 벌칙을 봅니다. 벌칙도 많지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벌칙.
자, 우리 재물입니다. 재물 받자. 재물. 재물을 받는다. 재물이죠.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 뇌물을 받는다 할 때 처벌합니다. 처벌. 하는데 이것이 공모입니다. 공모. 공모해서 받는다 해서 짜고죠. 짜고. 공모해서 짜고 받는다 하면 이제 5년이죠. 5년. 5년 이하 5천만 원 벌금이죠. 왕년 5번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3년이죠. 3년. 내가 세 불렀네요. 3학년 3반을 받습니다. 그래서 짜고 받으면 3학년 3반 그냥 혼자 단독으로 받았다 하면요. 2학년 2반 부여한다. 그래서 이 재물 받을 때 뇌물 받을 때 짜고 받으면 3학년 3반 혼자 받으면 2학년 2반이다. 간단하게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상입니다. 4번 상 보시면 하자보수보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에 대해서 용도별입니다. 위반했다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의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충당금에 대해서 용도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한다. 아셔야 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용도 위반 2천만 원 과태료, 충당금은요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이 차이점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천만 원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대로 계획에 있는 항목 외로 이용했다라고 확인되어져도 이것도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한다.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마지막 상의입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예, 또 나올 수 있는 상의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민간임대법 갑니다. 두 문제에 나오는 민간임대에 관한 법률 보겠습니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겠습니다. 자, 민간임대 사업을 위해서 맞는 법이죠. 민간임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임대 사업을 위한 어떤 주택입니다. 임대, 민간임대 사업, 민간적인 어떤 임대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렇습니다. 민간임대 사업을 위해서 이제 임대주택이죠.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합니다. 민간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을 가지고 민간임대 사업을 합니다. 민간 임대 주택을 가지고 민간 임대 사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이면 다 민간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 아닌 것은 임대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만 임대 사업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주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법문서에 있습니다. 일단은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보시면 많이 있죠. 다중생활 시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숙사도 있습니다. 기숙사도 있고요. 노인복지주택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들을 말입니다. 이것들은 공공준주택에 활용합니다. 하는데 민간에는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공공용만으로도 민간용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민간용 임대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행태라든지 기숙사 또 노인복지주택은 민간 임대 사업은 활용을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면 뒤가 한번 나옵니다. 공공용 임대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오피스텔 이것만 민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이때 오피스텔은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이것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 독립주거입니다. 독립주거행태를 갖추고 있어야 할 수가 있다랍니다. 해서 뭐 입식 부엌이라든지 또 뭐 화장실 욕실 기능 있다 이거 뭐 요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독립주거행태를 갖추고 있을 때 이것이 민간 임대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 단독에서의 다가구주택 이것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의 다가구 이것도 임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임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토지를 임차해서 집을 소유한 바로 토지 임대부겠죠. 토지 임대부 주택 이것도 임대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준주택 중에서 오피스텔 이거 하고요, 다가구주택하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도 임대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단지를 건설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매매 등을 통해서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를 건설해서 할 수도 있고 매입해서 할 수 있어요. 건설할 때는 처음부터 임대 사업을 위해서 단지 등을 건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해요. 목적 임대 사업을 위한 목적에서 건설할 때다. 임대 주택인데 건설임대입니다. 건설임대. 그런데요 매입은 뭐냐? 매입은요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임대 사업할 때 전부 다 매입 임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획득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건설 보시면 처음에 분양입니다. 분양. 분양할 위한 목적에서 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분양입니다. 분양. 분양인데 미분양. 미분양이 됐다. 미분양이 되어진 집들을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이것도 건설인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양하려고 집을 지었는데 안 되고 있다 하면 미분양된 집들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또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목적이 분양인데 잘 안 되고 있다 할 때 임대사업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설임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매매등이죠. 이게 임대사업 목적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말고도요. 그냥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집들이 있다. 이 집을 전부 다 임대로 내어놔도 전부 다 이것을 임대에 적용해도 전부 다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입들은 임대사업을 위해서 매입할 수도 있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으로 활용해도 전부 다 매입됩니다. 그래서 매입은요 임대사업을 위해서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있는 집이 한두 개 있다. 그 집을 매매로 이제 매입으로 내어놔도 이것도 민간 매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매매등 취득 이런 표현은 아주 큽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을 위해서 매입한다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있는 집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이 세금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한다 할 때도 전부 다 매입임대에 다 포함됩니다. 보통은 다 개인들은 매입임대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집이 한 개 두 개 있다 할 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다 등록한다 전부 다 매입임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라 이렇게 권장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이거 전부 다 매입임대다 보면 됩니다. 있는 집을 내어놓으면 전부 다 매입임대가 됩니다. 매입임대 목적 건설뿐 아니고 있는 집을 내놨다 다 매입임대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과 매입으로 구분합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임대주택의 탄생되는 형태입니다. 탄생되는 형태. 이거요. 실제 이용 방법입니다. 임대주택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용하는 방법 때문에 또 구분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거기 나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장기 일반 또 민간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단기 민간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또 단기 민간 임대 주택에서 총 세 가지로 이용 방법으로 인해서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공지원요. 공공지원 다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것인데요. 다 할 것인데 임대사업자들이 하는데요. 공공지원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가요. 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의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요 공공임대 민간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던 시간에 취득 이것이 뭐 건설할 수도 있고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취득할 때입니다. 어떤 공공적인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위해서 뭐 토지를 싸게 이렇게 매입하거나 또 어떤 자금 지원받거나 또 매입을 위해서 뭐 지원받았다 하더간에 취득하는 요 과정에서 공적인 지원받으면요. 8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적인 지원 받아서 건설 또는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할 때 공적인 지원하면 전부 다 8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년 이상.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공지원입니다. 대신요 공적인 지원 받으면요 원래 이 임대 그 각종 조건 임대조건입니다. 임대조건 선정할 때 임대조건 결정할 때 다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뽑고 다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지원 받으면요. 임대 조건을 마음대로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령법에서 치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선정이나 임대를 결정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적인 지원받아서 월세 수익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을 해줄 때는요, 당신은 8년 이상 임대를 할 것이고, 대신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 다 법에서 제한한다. 제한받으면서 임대를 하는 것이 바로 공공지원입니다. 공공지원. 그래서 그 임대사업을 위해서 각종 어떤 자금 지원과 토지 지원들을 막 해주는데 대신요 8년 이상 임대할 것이고 임대 조건 결정은 다 법령 등의 제한을 받아서 임대친다라는 의미에서의 공공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임차인을 보시면 무주택자들이 임차인이 될 수 있고 각종 어떤 소득 수준을 다 확인을 다 한다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임대료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발표를 다 해서 고시해 줍니다. 임대료 마음대로 못 정한다. 이런 제안 받는 대신 이 취득 획득을 위해서 각종 어떤 공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8년 이상 치고 당신들 제안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좀 작지만 수익을 취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뭐냐? 장기 일반은요, 임대사업자가 취득합니다. 취득할 때 임대사업자 자기 돈으로 집을 다 매입 또는 집을 지냅니다. 자기 돈으로 집을 건설하거나 또 자기 돈으로 집을 매입합니다. 매입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공공적인 지원이 없이
본인 혼자 책임으로서 건설자를 매입했습니다. 대신요, 대신 이 경우는 8년 이상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8년 이상 한다 하면요, 각종 어떤 세제 혜택을 막 줍니다. 각종 어떤 지원을 또 해줍니다. 해줘요. 대신 임대 조건 결정은요, 임대 사업자 본인이 알아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뭐 좋은 위치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 뭐 5억, 월세가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 마음입니다. 대신 8년 이상 임대 차이 됩니다. 그런 또 차이 재밌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단계는 뭐냐? 단계는요, 임대 사업자가요, 죄송합니다. 취득. 이 경우도 임대 사업자 지가 알아서 다 취득하고 다 합니다. 다요. 대신 나는 4년 동안 하겠다 합니다. 보통 4년. 단계입니다. 이것도 임대사업자 지가 알아서 다 조건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쪽은 자 조건은 마음대로 못 정한다. 마음대로 정한다. 그래서 이쪽은요, 보증금 뭐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근데 이쪽은 보증금 10억에 월세 1천만 원 해도 된다. 그 차이점이 팍 납니다. 이런 식의 이용 형태 때문에 또 구분되어집니다. 그것이 3번, 4번, 2번, 3번, 4번이죠. 공공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 박스 안에 가나다라.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공공적인 지원 받는다. 이게 마시면 됩니다. 이까지 뭐 박스 안에 가나다라 외워라.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상이죠.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공공지원 사업을 하든 단계별 하든 단계든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요. 임대사업자는 한호입니다. 1호. 1호 1개 이상. 1개 이상을 지원합니다. 1개 이상. 1개 이상을 집을 건설하든 1개 이상을 매입하든 1개 이상만 가지고 획득하고 임대사업하려고 등록을 하면 전부 다 임대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의 임대용 집을 획득했어. 취득했어. 이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부 다 임대 사업자가 된다 해서 별거 없습니다. 한 개.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은 뭐 100개 이런 말 있었지만 지금 한 개만 가지고 이제 집을 제공하면 전부 다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입니다. 일로. 요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6번 갑니다. 임대 관리업입니다. 임대 관리업. 주택 임대를 관리한다. 임대 관리업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임대 관리업은 임대 사업을 관리해주는 형태의 업무만 말합니다. 말하는데, 요건요, 처음부터 보시면, 자기가 임대 사업자처럼 한다 해서 자기 관리업,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 관리형, 순상 관리 형태죠.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있다. 구분합니다. 자기 관리형과 위탁 관리형 구분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자, 자기 관리 뭐냐 합니다. 둘 다 일단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원래 임대 사업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소유자로부터 이 자기 관리는요, 이 주택을 임차해서 전적인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다지고요, 요것을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임차해서 빌려서 남의 집을 빌려서 저 임대 사업을 하는 것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임차해서 전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딱 임차할 때 방이 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방 한 개당 해서 월세 30만 원 이렇게 딱 임대합니다. 임대 가지고 본인은 이제 월세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대 칩니다. 그럼 차익분이 20만 원 돼서 자기 본인 소득으로 이 형성되겠죠. 저 이 전체를 다 임대해가지고 알아서 책임으로 이제 전대를 친다랍니다. 이때 요 빈 공실이 발생한 때 해도 월세는 지금 해야 되니까 본인 책임으로서 이제 책임지고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수익이 만약에 줄면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이제 전제하는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형 일단에서만 뒤가 나옵니다.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와요. 위탁은 뭐냐? 위탁은요, 소유자한테 수수료입니다. 돈, 월세, 뭐, 방 한 개당 뭐 5만 원 이렇게 수수료 받고 나서 받은 업무 많지만 임대 관리를요, 대행해주는 순수하게 관리 형태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받고 받은 많지만 관리만 딱 해주는 대행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하게 관리 형태죠. 그러니까 이쪽 관리는요, 그냥 책임이 없어. 보증 가볼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본인 책임으로서 빈 공실에 대한 어떤 임대료 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에 가입한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쪽은 보증 가입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임차에서 전제한다. 이쪽은요, 수수료 받고 대행해주는 순수한 관리 형태업을 말한다. 해서 구분해서 역할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6번에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7번, 8번 한번 읽어봐 봅시다. 공공지원, 민간주택, 공공촉진, 그 뒤에 설명하는 게 그때 보고요. 넘어가고요. 9번 갑니다. 9번. 역세권, 용어적인 나옵니다. 용어적인. 역세권 등이란 용어 나옵니다. 역세권 등, 요것도 알아두십시오. 오늘 추가적인 프린트만 보시면, 저번 7월 중순경에 또 나온 어떤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같이 그
끼워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앞 페이지 보시면 그냥 이제 이 부분 나옵니다. 역세권 등이라는 용어 다루세요. 역세권 등. 이 민간 임대사의 역세권 등이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 표현이 딱 나오면요. 어떠한 시설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어떠한 시설에서 1km 안입니다. 1km. 그런데 이것이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에서 말이나요. 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2분의 1까지 가중 가감하시죠. 그래서 1km인데 시도 조례에서 결정해주면요. 2분의 1까지 가중 또 강경해서 뭐 1.5km 또 500m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 하니까요. 철도역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1km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산업단지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환승시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또 각종 어떤 대학들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또 연구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오겠습니다. 철도역 산업단지 환승시설 대학교 대학들과 연구소에서 1km 안에 위치한 곳이 바로 역세권 등이라 부른다 해서 청년지원 임대들이 많이 지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주거지원 대상자죠.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 주거지원 대상자가 있다 합니다. 이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거지원 대상자들이 여기 입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누구냐 합니다. 일반 공급자는 누구냐 하면요 보시면 거기 일단 무주택입니다. 무주택 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일반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특별 공급은 보시면 뭐 청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또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노령자도 여기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오들한테 특별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집이 없는 분들, 특별 공급은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신혼부부, 노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복합 지원 시설. 각종 어떤 복합 지원 시설. 요것은 단기는 아닙니다. 공공지원 민간인데, 특히 임차인들. 요분들 도와주는 각종 어떤 편의시설. 그래서 이 복합 지원 시설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어떤 임차인들의 거주생활시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의 거주 지원하는 각종 시설들 복합지원시설 이렇게 부른다. 이것도 용어적인 좀 봐주십시오. 1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12번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유형 이제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방도 이렇게 몇 개 있겠죠? 방도 있습니다. 하나가 한 개 가정 속에 보니까 요 속에 서 보니까요 가족이 아닌 두 명 이상이 요 두개 삽니다. 거주하면서 각종 어떤 부엌이나 욕실 등 요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각각 A 살고 B 살고 C, D 삽니다. 각각 별도로 계약 맺고 입주하는 말합니다. 이 중에 쉐어하우스 보통 요즘 많이 나 쉐어하우스라 부르는 것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 속에 방실별로 임차인이 입주하시고 별도 계약만 입주합니다. 입주하면 이제 같이 거실이라든지 각종 어떤 욕실, 화장실을 같이 공동 이용, 공유하면서 이렇게 생활한다. 이게 말하는 것이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 일명 쉐어하우스라 부르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지원을 막 해줍니다. 이것만 딱 보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탁 넘어갑니다. 가세요. 자, 총칙의 용어 중에 항상 한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임대 주체. 임대 사업의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와 포함해가지고요. 임대 사업하는 주체입니다. 임대의 주체. 임대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당연히 임대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대 관리한다. 관리 주체가 보시면 주택 임대 관리업도 나옵니다. 나와요. 자, 임대 사업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임대 사업은요, 1호 이상을 임대해야 됩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1호 이상 할 것인데, 하고자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다. 라 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요.
요 등록은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하면은 그 이후에 또 차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겼다 하면 이 변경사항이 발생 30일 안에 그 사실을 또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이 뭐냐? 요건 필요 없습니다. 임대용, 임대주택용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들, 응?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임대주택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정, 응? 확정 예정인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돈이 필요, 돈이 아니고요.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또 가질 예정이다. 라 하면 다 미리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임대주택용 주택을 확보한 집이 있다. 또는요, 가질 예정이다. 하면 다 등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집이 없다가 아니고요. 직전입니다. 직전. 직전 5년 안에 임대 사업. 요 임대 사업 하다가 이 사업이 붙어놨죠. 그래서 임대 사업 요것이 붙어놨다. 임대 사업 붙어놨어요. 붙어놨는데 그러면 사업을 못 합니다. 직전 5년에 임대 사업 요거 하다가 부도가 발생했다 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못 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그 차후에, 그 이후에, 채무를 잘 변제했다. 채무를 다 변제했어요.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 시켰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이 채무를 다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 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또 차후에 하게 해줍니다. 해줘. 이것을 확인 못하면 올등한 사업을 못합니다. 임대 사업 요 자체에서 부도 발생했다. 요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못한다. 못하지만요. 요것도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했다. 그거 확인되어지면 또 할 수 있게 또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상의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등록편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 당연히 할 때 보시면 나는 이렇게 하죠. 나는 보시면 건설이다. 그죠? 나는 건설한다. 건설에서 한다. 건설 임대 사업자이다. 또 집을 매입했다. 매입했다.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합니다. 또 나는 8년 이상 할 것인데 지원받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다. 또는요 보시면 장기일반 지원 안 받았다. 8년 한다. 그 다음에 4년만 한다. 단기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시 3번입니다. 한번. 그런데요. 등록이 딱 해도 이 사유가요.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반드시 의무적으로 말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처음부터 임대사업 목적을 없는데 그냥 빨리빨리 뭔가 세금을 타기 위해서 거지 부정 등록했다. 이것이 확인 딱 되어지면요. 말소하고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중요합니다. 참 많습니다. 많아요. 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아까 저희가 임대주택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있어야 된다. 또는요,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정. 임대사업을 하려고 확보한다고 예정이 되어진 분들은요, 일정 기간 안에 임대용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이 임대용 주택을요, 확보입니다. 확보. 소유권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기간 내에 확보를 못한다라고 할 때 말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냐 봅니다. 이 규모 큰 단지급의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6년 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6년에. 또 규모 작은 빌라 등을 지켰다 건축 허가 받은 경우는요 4년 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다.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3년 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집을 산다라고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이 있다 할 때는요, 3개월 안에 확보를 해야 된다랍니다. 예?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6년 내에 확보한다.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6년 안에 확보했다. 확보를 못하면 말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박스 안에 기억들 다 봐주세요. 예? 니언 보시면 촉진지구 제한자, 이것은 다 삭제가 되었으니까, 니언 다 지우십시오. 니언 다 지우시고요. 예, 니언 지워라고 여기에 오늘 프린트에 딱 나와있죠. 니언은 지우세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니언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언 편에서 삭제, 줄을 딱 꺼놨습니다. 지우십시오. 자,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박스 위에 보세요. 말소가 되었어요. 말소가 된다. 합니다. 말소. 효과는요, 말소가 되어도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요, 임대차, 요건요, 임대차 계약 기간 시 계속 임대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효입니다. 그래서
말소가 되지만 앞으로 장차 못하지만 하고 있는 임대 사업은요 해당 계약 기한 종료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박스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 딴 거는 뭐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딴 거 다 통과를 하세요.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주택 임대 관리입니다. 이제 임대 관리요. 자, 주택 임대 관리의 편도 우리가 관리사를 하시니까 안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택 임대 관리업이다. 주택 임대 사업을 관리한다. 관리업이 있습니다. 있어요. 주택 임대 관리업입니다. 이것도 하고자 할 때 등록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다. 그래서 어디 하냐?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 관리업자는요, 그 사후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럼요. 임대 사업자는 30입니다. 30일인데 임대 관리업자는 변경사항이 발생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15일입니다. 15일. 그런데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폐업합니다. 폐업합니다. 이제 안 한다. 폐업한다. 폐업한다. 할 때는요, 폐업하기 30입니다. 30일 전에. 30일 전에 말소 신고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을 때는요, 30일 전까지 말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같이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할 때 당연히죠. 당연히 보시면 나는 자기 관리 형태다. 그것도 위탁에다 구분해서 등록합니다. 자기 위탁을 구분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관리로 뜹니다. 자기 관리하면요 위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면 위탁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위탁하면 자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등록하면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면 위탁은 못한다.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등록하면 위탁은 할 수가 있지만 위탁하면 자기는 못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요. 자, 등록은요. 등록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할 수 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관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업무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관리일 때는요. 100개 이상. 그 다음에 위탁일 때는요. 300세대 이상 등을 관리할 때는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인데 관리하는 건 주택수가 자기일 때는 100개 이상, 위탁한 300호 이상이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의 업무를 부여한다 합니다. 등록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자기 100개, 위탁 300개면 등록을 해야 된다. 업무를 또 부여한다. 또 구분해서 꼭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입니다. 기준 보시면 자기 할 때는요 자본금이 1.5억 필요합니다. 위탁은요 1억 원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때 관리 등의 전문 인력은요 자기는 두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두 명 이상 필요하고요 위탁은 한 명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1.5억 1억 두 명 한 명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때부터 인력 보시면요 자격증 소지자는요 2년 이상의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자격증 2년입니다. 근데 학계는 기타는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자격증자, 중개사, 관리사, 각종 변호사 등은 2년이고요. 학계, 기타 관련은 3년 이상 종사한 분이 여기 2명,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못한다. 등록하지 못하는, 타인 이상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결격사가 또 나옵니다. 나와요. 보시면 일단 미성년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빼고요. PPP입니다.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파산 선고자. 이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정가는 3년까지 안 된다 하고요. 유예 기한 중인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되었다. 말소 2년까지 안 된다. 정가 3년, 말소 2년까지 안 된다. 그래서 구분을 딱 해주세요. 정가 3년입니다. 정가 3년. 관련 법률입니다. 모든 법률, 관련 법률, 법령이죠. 관련 법률, 정가 범위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중인자 뿐이고, 말소되었다. 말소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가 3년, 말소 2년. 이렇게 해서 딱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제 시군구청에서 뭔가 잘못한다 하면요. 등록을 각종 어떤 말소 처분도 할 수가 있고, 정기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처분할 때는 처분하기 한 달 전까지 요 처분한다는 요 사실에 대해서 해당 관리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해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자, 말소 사유가 참 많아. 참 많지만 요 중에서도 반드시 업무적으로 말소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요거 네 개 나오죠. 주택관리과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처음부터 거짓 부정 등록을 했다. 또 요 요청을 대여를 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직전 3년간 두 번 이상 영업 정지 처분받고 나서 합산 기간 요것이 12개월 초과할 때 말소를 하여야 한다.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나고요. 그다음에 또 똑같습니다. 뭐냐면 정지 처분일 때 보시면 역시 1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해서 요 정지 처분을 가름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특히 또 제일부터 보세요. 자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형일 때만 자기가 전적인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형 일단 안에서만 보증 가입 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관리일 때만 보증에 가입한다. 위탁은 보증 가입 업무 없습니다. 할 때 가입 범위입니다. 범위 보시면 임대인 즉 집주인을 위해서는요 3개월치의 임대료 보증약정입니다. 임대료 보증약정. 그다음에요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 보증금 반환 약정 보증에 가입한다 해서 임대 사업자를 위해서 3개월까지 임대료 보증약정. 또요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게 된다. 이것도 체크를 다 해두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특히 오른편에 8번 보시면요. 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서 보시면 3번에 있는 중개업은 못한다. 그 외에는 다 관리사항 다 할 수 있는데 중개업체 이것만 딱 체크합시다. 중개업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은요. 3번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입니다. 민간임대의 건설입니다. 건설. 민간임대의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용 주택. 그걸 이제 건설합니다. 건설해요. 건설할 때 따로 절차 있냐? 절차 없습니다. 민간임대의 건설편 보시면요. 이것도 한 번에 나올 때 30세대 이상 크게 단지로 나올 때는요. 이 주택법 절차를 밟아서 건설합니다. 그다음에 30번 미만 규모 작은 뭐 29개 이하를 지을 때는 건축법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건설 절차는 따로 이 법에서 규정이 안 씁니다. 그래서 30번 이상 나오면 사업계 승인받고 30번 안 되면 건축받는다. 그래서 요 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절차는 따로 이분만을 위해서 절차는 따로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절차는 없고요. 건설을 위해서 각종 지원책이 나옵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각종 지원 촉진책이 나옵니다. 지원책이 나와요. 임대주택 건설 절차는 없으니까 요 건설을 위해서 각종 어떤 지원만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쪽 왼쪽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 2, 3, 4번. 자 공공용 임대 건설을 위한 택지입니다. 대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래서 참 땅을 사기 힘들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합니다. 대지가 확보가 필요한데 힘들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땅을 잘 안 파니까 첫 번째입니다.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 지방에서 보유한 토지, 또 공공단체에서 보유한 토지나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요, 이 건설할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 잘 합니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국지 공지가 확보한 토지 등에 대해서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공급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잘 하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도 2번 나옵니다. 2번 보세요. 요 중에서도 국가가 조성한 토지, 지방에서 확보한 토지, 또 공공 중에서는요, 토지주택공사가 확보한 토지, 또 지방공사가 확보한 토지가 있으면 그 조성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요, 3% 이상은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하여야 한다. 공급에 업무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지 공지가 아니고 국지 토지입니다. 토지. 국지 토지는 조성한 토지 3% 이상을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하여야 한다. 업무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자가 땅을 확보했습니다. 땅 확보를 했어요. 땅 확보할 때 아주 싸게 땅을 그렇게 땅을 팔아줍니다. 했어요. 근데 확보한 이 땅은 절대로 전매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확보했다. 그러면 계속 불거지고 있느냐? 안 됩니다. 확보를 딱 했으면 이제 요 소유권 획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실제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건설을 착수입니다. 건설을 하여야 한다. 건설의 업무가 있습니다. 착수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도 건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땅을 다시입니다. 환매하거나 임대였으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다시 뺏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팔 때는요, 환매 태각 등기, 요 태각 등기를 붙여서 이 땅을 처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요, 확보를 했지만, 착수하면 환매입니다. 환매를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요, 이 확보한 날부터 살입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되어도 착수한다라고 하는 착공신고, 요 착수신고가 아직 없다라고 할 때는요, 빨리 착수하세요라고 경고한다 한다 해서 최고를 미리 해주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해서 1년 6개월 착수 안 하면 빨리 착수하세요라고 경고 비슷한 최고를 하게 되어 있다. 함에도 안 하면, 인데도 안 한다면 다시 환매해버린다. 이렇게 해서 요체가 1, 2, 3, 4번에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과거에 잘 듣던 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보시면 이 공공용 택지입니다. 공공용 택지에 관해서 되세요. 택지와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임대주택 등을 위해서 임대용 또 목적을 위해서 이런 땅을 팔 때입니다. 이런 땅을 팔 때는요,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이런 땅을 팔 때는 방법이 있다. 뭐냐 하면요, 경쟁 입찰을 안 붙입니다. 안 붙여요. 이때는요, 이 토지에 관한 분양가입니다. 토지 분양가, 공가. 토지 분양가인 바로 공급가를 결정을 딱 한 다음에 몇 개 업체만 불러와서 제한 경쟁 없이 공개 경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땅을 팔 때는요, 이 임대용으로 이런 땅을 팔 때는 일단 공급 가격을 결정을 딱 한 다음에 몇 개 업자를 불러와서 제한 경쟁을 붙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때는요, 추첨 방식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추첨을 했는데 이것이 두 번 이상 유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대1로 수의 계약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왔어요. 요 경우 말고도 또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공주택 건설 사업단체 땅을 팔 때는요, 1대1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요들이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이 땅을 팔 때도 수의 계약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쪽 공공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공개 모집에서 선정된 자한테 땅을 팔 때도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첨 유찰 두 번 되거나, 이것도 첫 번째 하고요. 이거 말고도 공공사업단 땅을 팔거나, 또 이들이 출제해서 만난 회사 땅을 팔거나, 또 공모에서 선정된 자한테 땅을 팔 때는 수익 계약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또 그 밑에 별표까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 겁니다. 6번입니다. 자, 우리 사업단입니다. 분양주택을 짓는 사업단입니다. 사업자는요, 이것을 목적이 뭐냐? 분양주택입니다. 근데 분양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전부다. 전부. 이 주택 전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또는요, 장기 일반, 즉 8년짜리 이상 임대사업을 할 자한테 주택 몽땅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포기하고 단지 전부를 8년짜리 이상 할 공공지원과 장기 일반 사업자한테 전부 다 몽땅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땅 전부를요, 매입을 한 이죠. 요때 요걸 매입하죠. 전부를 공헌다. 그럼 이 매입합니다. 매입하는데 요걸 매입합니다. 매입하면 요들도요, 요들도 매입 임대 사업자로 본다랍니다. 그래서 단지 건설한 임대 사업자 또는 뒤에 나옵니다. 전부를 다 매입한 임대 사업자는요,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업무가 있다가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 현재 몽땅 다 그 8년짜리 임대사업자한테 단기 안 됩니다. 안 되고 8년짜리 이상 임대사업자한테 몽땅 전부 다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한 가지 또 그 밑에 6번에 있습니다. 그것도 봐주십시오. 자, 이때 보시면 분양가 상한 주택은 또 제외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또 5번 나오네요. 자, 우리 단지가 딱 나올 때는요, 간선시설 설치가 되어야 단지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많이 밀려있어도 임대 단지에 먼저 가서 설치를 해준다. 라는 말이 또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6번 상이 또 중요하고, 과연 참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6번 상이 중요해요. 자, 6번 상은 뭐냐입니다. 6번 상은요,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들이 보통 장기 일반 또 단기 또는요, 공공지원,
어떤 경우도요, 일단은 공적인 지원은 받지만 월세를 받는 전부 다 뭐냐, 요 사업자는 전부 다 영리입니다. 수익사업자. 영리사업자, 수익사업자, 수익사업자. 그래서 일반 사업자이지 공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영리사업자, 수익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적인 지원은 받지만요, 월세를 받는 수익사업자이지 절대 공익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공공사업자, 공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00세대입니다. 100세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목입니다. 100세대 이상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 임대사업자입니다. 사업자연. 이걸 위해서요. 또 집 전부입니다. 전부 다 뭐냐.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수로 다 집을 짓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단지 건설 부지 80%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확보를 다 했어요. 확보했습니다. 근데 확보했는데 나머지 일부 토지 요것이 지금 매입이 안 된다 할 때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내가 비록 공익사업자지만 수익사업자지만 나로 하여금 공익사업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지정 신청합니다. 지금입니다. 예, 요 신청은요 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영리사업자, 수익사업자인데 나로 하여금 공익사업자가 되시게 해달라 라고 신청을 딱 합니다. 시도한테. 그래서 시도에서 판단해서 좋습니다. 당신 공익사업자 하세요 라고 요 지정 처분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요 처분을 딱 해주면요. 기타 조건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요 현재 있는 요 상태에서 설계 등을 딱 해보면요. 요 처분을 딱 해주면 바로 준비를 해서 오면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성인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기타 조건 좀 미비해도 요 처분을 받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을 다 준비해왔다. 그래서 요 팔지 않는 땅을 딱 포함해서 설계를 딱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딱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을 때 지금 공익사업자는 되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와야 그때 가서 공익 자는 잘 안 오지만 공익사업으로 이 사업자를 인정을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공익사업자 지정처분은 이미 해줬지만 요 처분 받고 나서 설계를 잘 해서 다시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었을 때 그때 가서야 이 사업이 공익사업 인증으로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되어져. 간주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팔지 않는 이 땅한테요 파세요. 그러니까 안 팝니다.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해서 뺏어오시게 해줍니다. 이 지위를 부여합니다. 하고요. 이럴 때 수용보상금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요 보상금의 재결 신청해야 됩니다. 재결 신청할 것인데요. 요 재결 신청을요. 그 공인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요 정해져 있는 사업 시행기한 내에 천천히 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도 잘 나옵니다. 100세대 이상 기억하시고요. 85 이하 기억하시고 80% 이상 기억하십시오. 시도한테 공인사업자 지정처분을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었어야 사업인증이 되어서 이제 수용권이 발생한다.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인사업으로 보는 시점은 공인사업자 지정처분을 받았다. 아닙니다. 요 처분받은 이후에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사업인증이 된 걸로 간주한다. 요 절차 중요하니까 체크를 꼭 해주세요. 6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또 지원책에 또 있다. 그 7번은 살짝 한번 하나 빠져있어요. 8년짜리 요 8년짜리 임대주택에 건설할 때는요, 혜택을 막 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8년짜리 임대다. 보시면 공공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보시면 장기일반도 여기 8년짜리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시면 장기일반이 살짝 빠져있어요. 포함됩니다. 8년짜리 이상 임대에 사업한다. 곳에 건설한다. 할 때는요, 혜택을 막 줍니다. 혜택을 줘요. 요러한 목적이 혜택을 준다. 뭐냐면, 건용청 혜택을 줍니다. 8년짜리 이상 임대에 사업을 위해서 건설하겠다 할 때는 건용청 혜택을 줍니다. 건폐율 용적률 청수입니다. 청수. 건폐율 용적률 청수의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자, 해당 지역에서 보시면 다들 해당 그 지역의 지역별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건폐율이 있습니다. 요거 지역에서 적용된 것들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요. 법에서 더 많이 줍니다. 법적인 상한선까지 이용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8년짜리 임대주택 건설할 때는
그 지역에서 결정해 준 각종 건폐율 등을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요. 원래 여기 맞춘다가 원칙인데 이거 무시하고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쓰게 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저희 줍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하게 해준다라는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보통이었습니다. 산정 일반주거다. 산정 일반주거다 할 때요. 우리 대전시죠. 대전시에 보시면요. 대전시는요. 2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은요. 300%. 훨씬 많죠. 이만치 다 쓰게 해준다. 혜택을 딱 줍니다. 8년짜리 임대할 때는요. 창수는 창수. 자, 임대지을 때 아파트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형태 또는요. 다세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연립과 다세대에 보시면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이야. 그런데 8년 임대 주택 짓겠다 할 때는요. 이것을 주택 통수를 5층까지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한 층을 더 줍니다. 더지요. 대신 요 청소 하나 더 들 때 항상 건축위원회 심에서 한 층을 더 줄 수가 있는 혜택을 준다. 그래서 원래 4개층까지인데 한 층을 더 줘서 주택이 5층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준다. 그래서 건용층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8년짜리 임대에 한해서 청소 연립과 다세대 지을 때 한 층을 더 주는 혜택을 더 주고 또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인 상한선까지 쓰게 해주는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있던 상이었고요. 이번에 신설되었죠. 신설되어진 상의도 있습니다. 신설되어진 바로 상의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8번 상의도 있습니다. 요 지원책에 하나 더 추가되었답니다. 추가되었어요. 추가되었다랍니다. 지원책에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요거 살짝 보겠습니다. 봅니다. 추가된 상이 뭐냐 합니다. 보세요. 30호 이상 단지급이죠. 단지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입니다. 30호 이상의 단지급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혜택을 줍니다. 저희 해당 그 지역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각종 어떤 기준용입니다. 기준 용적률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다 맞춥니다. 맞춰야 돼요. 근데 해당 그 지역에서 결정해준 그 기준 용률이 있다 해도 이거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무시하고 역시 이 경우도 법에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다 쓰게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요 완화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건설되어질 수 있는 주택 면적이 나옵니다. 나와요. 요 면적에 대해서요. 어떠한 시도지사에서요. 어떠한 요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등 명령을 할 수 있게 해준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30% 이상 단지급의 지원 인간 임대가 나올 때에는요. 이 용적률 대폭 상향을 해줍니다. 대신요. 더 건설되어진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시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 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 상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자, 그 네 가지가 이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어서 더 건설되어지는 요 면적들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추가로 더 건설되는 면적입니다. 면적. 요즘 50%입니다. 50% 이상. 어떻게 합니까? 50% 이상을 당신 월세는 받되 그것을 어쩝니까? 임대주택이죠. 임대. 요 50% 이상 이것을 임대주택용으로 건설해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요거 인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할 때요.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건축비는 지급을 항상 해줍니다. 해주고요. 요 토지에 관한 권리. 이것을 기부처럼 합니다. 그래서 더 지어지는 그 중에서 50%까지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용을 지어서 시도한테 넘기게 할 수가 있다. 대신요. 건축비는 지급해줍니다. 그 말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런 말을 보이죠.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입니다. 보시면 좋아. 좋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 요 그 추가지면요. 추가면적 가운데서요. 50%입니다. 50% 범위 안에서요. 자, 주택은 전부 다 당신이 팔아라. 그죠? 100%다. 집은 다 임대해라. 임대사업이라. 보세요. 50% 내에서 주택은 다 당신이 임대사업으로 월세 받고 할 것이고 대신 요 주택이 깔고 있는 부속 토지에 관한 금액, 부속 토지 가격, 요 가격을 우리한테 그냥 무상으로 넘겨라. 그래서 땅값을 넘기고 집을 100% 다 임대시라기죠. 집을 넘기거나 집을 50%에서 통째로 넘겨주거나 또요 집은 다 100% 다 당신이 다 임대사업 하는데 그 반까지의 토지값, 보세요. 그 반까지의 이 부속 토지 해당 가격을 현금 납부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자, 이렇게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3번 보시면 100%입니다. 100%. 좋아. 당신들이 전부 다 임대사업을 다 하는데 100% 전부 다 뭡니까?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지원 대상자 임대용으로 쓰게 할 수도 있다. 있다. 3번 있습니다. 3번 있어요. 주거지원 대상자용 임대로 쓰게 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요.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요. 있죠. 또 50%. 또 다시 네 번째입니다. 50%까지 범위 안에서요. 보시면 공공지원이게 20년까지 아주 장기간 임대용으로 쓰게 할 수도 있다. 해서요. 자, 여기 추가된 면적 가운데서 넷 중에 하나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었어요. 저도 아직 입이 안 붙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0% 이상의 공공시험 민간주택 건설할 때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1, 2, 3, 4 땅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조치를 명할 수가 있는 특별한 상의도 신설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보실 만한 상의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갑니다. 하시면 이제 4번 상의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일종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가 나오는 거대한 장소를 또 결정을 해준다가 또 쭉 나오네요. 그래서 이 상부터 이하 상들은요, 10분을 딱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